벌써 저녁이 돼가지고 배가 고파서 아까 빵집에서 사온 빵을 먹을 거예요. 오늘은 제가 자기 전까지의 모습을 나이트 루틴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밤에 하는 것들이 사실 막 그렇게 대단한 건 없거든요? 근데 그래도 자기 전까지 뭘 하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커피도. 오늘은 집에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꼬라지가 그렇게 좋진 않죠? 이제 샤워를 할 거라서 잠옷을 여기다가 던져두고 갑니다. 요 헤어밴드 귀엽죠? 이렇게 헤어밴드를 써주고 세안하고 그리고 샤워를 먼저 하는 편이에요. 여기 이 친구들이 요즘 제가 쓰고 있는 베스 용품들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요거는 제가 탈색이랑 염색을 해가지고 색깔이 좀 덜 빠졌으면 좋겠어서 구매를 했던 미용실에서 구매를 했던 아모스 컬러포스 프로텍티브 샴푸예요. 그냥 저냥 향기가 되게 좋아서 쓰고 있는 향이 되게 좋아요. 달달한 꽃향기가 나거든요. 되게 약간 미용실 냄새. 제가 요즘 쓰고 있는 건 모레모 제품 헤어 트리트먼트 미라클 2X라는 제품인데 되게 향도 은은하고 좀 꾸덕꾸덕한 그런 텍스처라서 요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포렐 여성 청결제. 제일 편해요. 이렇게 나오면 그냥 버블로 나오는 편이라서 저는 귀차니즘이 심하기 때문에 이거를 쓰고 그리고 이거는 르라보의 샤워젤이에요. 히노키라는 향인데 되게 나무? 찜질방 냄새라고 해야 되나? 그런 향기가 좋아서 잘 쓰고 있습니다. 바디워시. 저는 샤워할 때 이렇게 노래 들으면서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오늘은 뭐를 들을까요? 먹고. 샤워하고 나왔더니 제 옷 위에서 자고 있었어요. 내 옷 위에서 뭐 했어? 응? 여기서 잤어요. 귀여워. 근데 나 이거 입어야 되는데. 미안. 샤워를 완전 뽀송뽀송하게 하고 왔어요. 너무 나른한데? 너무 나른하고 엄청 뽀송뽀송하죠? 광이 일체 없어. 근데 그만큼 얼굴이 너무 땡기니까 스킨케어를 해줄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를 쓸 겁니다요. 그래서 제일 먼저 쓸 토너는 언파의 바이바이 시카 토너. 언파 코스메틱 제품인데 이거 보세요. 이만해요. 엄청 크죠? 거의 약간 생수병 정도? 생수병 크기만 한데 500ml짜리예요. 근데 벌써 요만큼이나 썼어요. 요만큼 쓴 거지. 반 이상 정도 사용을 했어요. 얘를 빨리 발라줘야겠어요. 얼굴이 너무 진짜 너무 땡겨. 전 요거를 세 번을 발라줄 건데 첫 번째는 솜에 묻혀서 발라줄 거예요. 요즘 날씨 진짜 너무 건조하지 않나요? 진짜 겨울인가 봐요. 약간 피부가 살짝 고장이 난 것 같아요. 되게 막 화장 안 먹는 거는 둘째치고 되게 바짝바짝 마르고 좀 이상해. 저만 이렇게 고장이 났나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속당김을 좀 잡아주는 그런 제품들이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스킨케어 제품들로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요즘. 이 토너가 한 번만 발라줘도 속 건조가 정말 잘 잡히거든요? 되게 답답한 느낌 없이 수분막이 이렇게 씌워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되게 찰랑찰랑한 물 같은데 바르면 되게 촉촉해요. 지금 이렇게 화장솜에 묻혀서 한 번을 다 닦아줬는데 저는 두 번 정도 더 발라줄 거예요. 이게 칠스킨 토너로 되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7스킨으로 유명한 토너지만 저는 3스킨만 해줄 거예요. 왜냐면 저는 너무 귀찮기도 하고 귀차니즘이 심해서 이기도 한데 저는 세 번만 발라줘도 굉장히 충분하더라고요. 저 제 피부에는 요즘 이런 턱 밑 그리고 이 코 옆이랑 미간 이런 쪽에 각질이 정말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지금은 되게 괜찮아졌는데 이런 게 있으면 좀 화장이 안 먹는 거는 둘째치고 되게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되게 스트레스잖아요. 너무 짜증나잖아요. 그럴 때 이 토너를 여러 번 발라주면 되게 촉촉한? 되게 촉촉한 그런 토너이다 보니까 각질을 뭔가 이렇게 꾹 눌러서 잠재워주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두 번 얘기하면서 또 발라주고 제가 스킨케어 성분도 되게 많이 보잖아요. 오 흘러 흘러. 근데 이 제품도 역시 되게 순한 제품이에요. 스킨케어는 성분을 안 보면 볼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여러 번 진짜 듬뿍듬뿍 발라줘도 트러블 나는 것도 없고 향도 없고 알코올도 없는 되게 뭔가 민둥민둥하고 순둥순둥한 그런 친구입니다. 이렇게 세 번을 발라줬는데 사실 이렇게 세 번을 발라주면 충분히 정말 충분히 촉촉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앰플이나 크림 같은 걸 굳이 발라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좀 발라주는 게 피부에 좋겠죠? 라네즈 립슬리핑 마스크 베리 요거를 사용을 해줄게요. 이거 정말 셀 수가 없는데 다섯 통 썼나? 입술도 진짜 건조한 편이라서 이렇게 발라줘야 돼. 이게 향은 되게 좋은데 쓰다 보면 되게 질려요. 그래서 자몽향도 사보고 페어 그 향도 사봤는데 이 제일 유명한 베리 향이 가장 제 취향이더라고요. 입술이 되게 건조하신 분들은 조금 보습력이 약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듬뿍 올리고 자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각질이 그 다음날에 다 불어있어요. 그래서 세수할 때 약간 이렇게 문질러주면 각질이 떨어져요. 아, 너무 여기까지 발랐어. 그리고 그 다음에 써줄 거는 더샘의 더마플랜 센서티브 수딩 트리트먼트. 얘를 이렇게 그냥 얼굴에 짜주면 되는데 이렇게 되게 우유 같은 그런 제품이에요. 재밌어 이거 바르는 거. 되게 진정을 잘 시켜주고 뭔가 약간 코팅을 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요즘 같은 날씨에 쓰기 되게 좋아요. 앰플이나 세럼 같은 거 대신 발라주기에도 너무 좋고 홍조가 확 일어난 부분에 따로 발라주기도 좋고 이거는 진짜 하나를 거의 다 써서 인터넷으로 주문을 다시 했어요. 요거. 그래서 요건 좀 많이 남아있는. 그리고 마지막은 요 바이오더마 아토덤 크림이에요. 요게 얼굴이랑 바디 겸용 크림이에요. 같이 발라도 되는 그런 크림인데 사실은 원래는 제가 이렇게 훌떡 벗고 알몸으로 바디로션 바르면서 이렇게 바르거든요. 근데 영상에서는 훌떡 벗을 수가 없으니까 몸은 이따가 다시 바르려고요. 이런 게 되게 편한 게 그냥 솔직히 이렇게 바르다가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다 바를 수 있잖아요. 그게 너무 편한 것 같아. 되게 순하고 딱 지금 계절에 너무 바르기 좋아요. 건성 피부로서 요즘 피부 컨디션이 나름 정말 좋은 편이에요. 이렇게 스킨케어 완전 반짝반짝하죠? 처음에는 되게 푸석푸석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 광이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 자주 쓰는 조합인 요 세 개 친구들로 스킨케어를 해줬고 머리를 말리고 저는 헤어 에센스는 요거를 써요. 아베다의 데미지 레미디. 요거 젖은 머리에 사용하는 건데 약간 귀찮기는 하지만 조금 보들보들해지고 빗질이 조금 더 잘 되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바디 로션을 바르려고요. 이거 아까 사용했던 그 얼굴에 샀던 로션. 요즘에는 얼굴만큼이나 몸도 너무너무 건조해서 꼭 발라줘야 돼요. 안 돼! 어? 앉아! 에헤이. 평소 같으면 그냥 훌떡 벗고 했을 텐데 그럴 수가 없네.
되게 찜질방처럼 나오지만 제가 요즘 푹 빠진 친구예요. 약산? 산? 아이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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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이렇게 저는 밤을 보내고 보통 이렇게 하고 편집을 하거나 아니면 핸드폰만 하다가 주구장창 하다가 잠만 자요. 오늘은 편집을 할 게 없어가지고 핸드폰 좀 하면서 넷플릭스 좀 보고 하면서 잠 될 것 같아요. 저의 나이트 루틴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게요. 잘 자요. 안녕. 지동이도. 안녕.